애 낳을 때까지 쭉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려가지 말고. 아, 개미남은 그 뒤로 연락 없어? 올라와서 너 만난 건 좋은데 괜히 마주쳤나 봐. 왜? 막 흔들려? 후회돼? 아, 얼른 받아! 네. 너 우리 집에 빨리 좀 와줘야겠어. 왜요? 아이, 책상 위에 만년필이 없어졌어. 네가 다녀간 후에. 그래서요? 그걸 내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거 아주 비싼 거야. 어떻게든 찾아야 돼. 그걸 나보고 찾으라고요? 당연하지. 귀한 거라니까. 4대째 갑으로 내려온 거야, 그게. 아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찾아줘. 부탁할게. 알았어요. 일단 들어와. 야, 봐봐. 여기 책상. 이 책상에 있던 만년필이 없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해놨는데 이게 응? 없어. 난 이쪽에 온 적도 없어요. 그래? 그럼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동선을 쭉 한번 다시 설명해봐. 아니, 들어와서 저기서 잠깐 둘러보다가 건반 앞에 섰다가 아저씨 들어와서 저를 후다닥 숨었어요. 후다닥? 후다닥 어디로? 절로. 아무튼 책상 앞에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로 숨었냐고. 여기 이렇게. 그게 여기 이렇게? 너 아직 목걸이 하고 있었구나. 아, 이게 아저씨가 준 거였구나. 아, 발 저려. 윤세나. 술 한잔 하러 왔다. 아니, 이 친구는. 안녕하세요. 저 먼저 가볼게요. 굳이 이 타이밍에 오셔갖고 참. 누가 있는 줄 알았나? 아, 아버지 참, 진짜. 설마 물 막 끼얹고 그런 거 아니지? 너무 당황해서 겨우 인사만 하고 나왔어. 개미남이 자꾸 불러내는 거 보면 아직 미련 있는 게 확실한데. 그냥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1년 전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와서 매달린다고 무슨 소용 있겠어? 너 아직 좋아하잖아, 개미나. 그러게, 도망을 혼자 갈 게 아니라 둘이 같이 갔었어야 됐어. 에이. 일단 살림을 차리잖아? 그럼 그냥 쭉 가는 거야. 우리 봐봐. 하긴 우리랑은 상황이 다르니까. 아휴, 너도 참 괴롭겠다.
내일 잠깐 볼래? 아침에 숙소로 갈게. 오래 봐도 돼. 지금 와도 되고. 내가 어제 양을 만 마리까지 샜다. 길을 쓰고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어쩐지 네가 보자고 하는 게 불길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더 미안하네. 지난번에 말도 안 하고 떠난 게 마음에 걸려서 이번엔 인사하고 가려고. 지금 가는 거야? 응. 왜 꼭 내려가야 돼? 우리 계약서 잊지 마. 그거 다 빚이야. 꼭꼭 써. 내가 너한테 빚이 많아. 알면 다행이다. 가봐야겠다. 윤선아. 다시 올 땐 정말 나한테 오는 거다. 저기 부탁이 있는데 6시까지 세네랑 집으로 좀 와줄 수 있을까? 깜짝 이벤트. 당연히 비밀로 해야지. 부탁할게. 카푸치노. 오늘은 기분 좋아 보이네요. 네? 이따가 좋은 일이 있을 예정이라. 나 지금 내려갈 거야. 공철이 퇴근할 때까지 있어주려고 그랬는데 미안. 뭐? 무슨 소리야? 너 작별 인사도 없이 이러는 법이 어딨어? 또 볼 텐데 뭐. 아 이거 비밀인데. 아 이따가 개미남이 너 데리고 오라 그랬단 말이야. 아니야 그냥 갈래. 자식은 다 됐어. 야 윤세나! 너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애가 놀래겠다 야. 또 봐라. 야 세나야. 야 윤세나. 윤세나! 야 어떡하면 좋아. 사랑이 아파서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 첫사랑 그녀와의 재회에 가슴이 두근거릴 때, 여러분은 어떤 음악을 듣나요? 오늘은 어떤가요? 이현욱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노래들로만 선곡을 해오셨다면서요? 그러면 지난번 거는 특별하지 않았던 얘기인가요? 어떤 노래든 누군가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죠. 오늘따라 특별히 기분 좋은 이현욱 씨의 방송 기대하며 저희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김태우의 너 하나만. 어느새 내 안에 너의 숨소리만, 어느새 내 안에 너의 목소리만. 아씨! 이렇게 한 번 와야지. 너 하나만 그리운 이 밤, 어떻게 이 밤이 지나면 그대로 달려가.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달려가. 이렇게 너 하나만 보고 싶은 밤, 어떻게 Don't you remember 대답해줘. 그 마음속 내가 있어. 저 홍인데요. Yes, 세나가 가버렸어요. 널 기다려.
네, 가을과 너무 잘 어울리는 선곡이었네요.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이현욱 씨? 이현욱 씨, 죄송한데요.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풀지 못했던 일이 있거든요. 갑자기 그게 무슨... 윤세나, 거기서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 나 너 이대로 못 보내. 아니, 다시는 안 보내. 나한테도 기회를 줘야 하잖아.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나 그 얘기 이제 시작도 안 했어. 근데 이렇게 말없이 떠난다는 게 말이 돼? 윤세나,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지? 아저씨? 네가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알 수가 없지만 내 마음을 전할 다른 방법이 없었어. 우리가 운명이라면 어디선가 분명히 내 목소리를 듣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이게 갑자기 왜 켜졌지? 잠깐만요. 잠깐만 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너 없이 버텼던 지난 1년이 나 너무나 끔찍해서 투정 부리고 싶었었나 봐.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들은 그게 아니었는데 나 널 붙잡고 싶었어. 그리고 내 옆에 있어달라고 말하고 싶었어. 우리가 같이 만들었던 노래 기억나? 너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요 며칠 동안 준비했는데 결국 들려주지 못했어. 어디서든 이 노래 듣는다면, 내 진심이 전해졌다면 그 자리에서 꼼짝 말고 기다려. 이번엔 내가 너한테 갈게. 이거 방송사고 징계감인 거 알죠? 그래도 꼭 붙잡길 바래요. 네가 들어왔나 봐. 벌써 숨이 막힐 것 같다. 가슴 속에 사랑한다는 그 말 꺼내보려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린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 네가 내 사랑이야. 이제 너 없으면 나 안 돼. 시작해볼까?